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웅별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악재에 이어서 스위스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까지 위기설에 휩싸이자 국내 증시가 다시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1% 가까운 낙폭으로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스위스 당국이 금융 지원에 대한 카드를 꺼내들자 그 위기설이 조금은 진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면서 변동성을 보여줬고요. 현재 구간 유가증권 시장은 2377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80선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환율 효과로 인해서 오늘 수급 상황도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역시나 1310원선을 웃도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매크로 환경 속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만 담아내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1247억 원가량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1100억 원 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 중에서는 비금속 광물 업종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도 기관이 던지고 있습니다. 무려 17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유가증권보다 조금 더 확실한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3,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였죠. 장외 매수로 인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식을 한 5%가량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은 15%가량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인수 의사까지 내비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로봇 관련주들, AI 관련주들 다시금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기사의 주인공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20%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시원하게 1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어제요 오늘도 삼성 SS의 호재를 받는 엠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움직임까지 확인이 됐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6%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소식도 국내 증시를 움직이고 있죠. 바로 300조가량을 20년 동안 용인에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파운드리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종목들 들썩이고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호실적 전망까지 함께 겹치면서 24%대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포스코 케미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어제 인터배터리에서 사장이 오늘 좀 유의미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양극재 시장에 진출할 건데 LFP 양극재 시장을 도전하겠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SK온과 다양한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연내 양극재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9%가 넘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현저하게 많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의 심리적인 압박은 조금 더 거셀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슈 체크 꼼꼼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영재 전문가 그리고 주식와이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시장의 중심이 될 만한 이슈를 짚어보는 리그 핫이슈 시간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국제유가가 15개월 만에 70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정유주가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4월물 WTI의 가격은 전일 대비 5%가량 내린 배럴당 6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가 유럽 등 글로벌 은행권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간밤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설까지 발생하면서 급락했습니다. 금융 위기 확산으로 찾아온 유가의 하락, 당분간 지속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1년 3개월 만에 70달러 선을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정유주들이 일제히 내림세가 집계가 됐었는데요. 관련된 이슈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주의 하락이 좀 지속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제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방송할 때마다 항상 목이 잠겨 있는데, 네. 재밌다고 하면 재밌을 수 있겠죠. 어제도 마찬가지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어제 유럽 시장을 처음에 이제 오픈했을 때부터 보고 있었는데 미국 시장이 오픈하기 전까지 유럽 시장이 거의 3%에서 많게는 6%까지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유도 지금은 WTI가 전일 대비해서 5.2% 하락했다 그러지만 장중에 한 7%대까지 하락하고 막 브렌트도 6%대까지 하락하고 막 그런 이제 장세가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원유도 지금 선물에 쫓을 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크레딧 스위스 CS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거래원 보면은 CS라는 은행 많이 보실 겁니다. 공매도 많이 친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싫어하고 단타 매매를 많이 하는 은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CS인데 그쪽에서 이제 신용 경색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이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얘기는 뭐냐면은 10%까지 법률상 자기들 규정상 1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미 9.9%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분을 확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 CS 같은 경우는 과거에 투자 실패 여러분들이 한번 잘 아시면은 아시는 사건인데 2021년에 영국 이제 그린시 캐피털하고 이제 그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든 아케고스 캐피털이라는 캐피탈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게 이제 금융 사기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쪽에 투자 실패라면서 사실은 CSS 크게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발간된 내부 자료에 따르면은 재무적인 아주 중요한 결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돌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정말 뭐 크게 CS가 하락을 하는 것들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유럽에서도 이제 유럽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유럽 시장 강하게 내려왔고 유럽 시장이 내려오고 은행이 연쇄 파단을 하면서 리먼때 같이 큰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당연히 유가가 하락을 하겠죠. 유가가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유가를 그 전에 오일들을 그 전에 처분하기 위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가가 급하게 막 7%대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개장하고 놀랐던 점 뭐냐면 선물이 상당히 많이 잘 버텨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아우르는 이제 단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 때 하고 코로나 때 이후에 한번 급등을 줬다가 내려오는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나스닥을 보면 항상 마사미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퍼카만 마이너스 3%는 찍고 가고 또 아사다 마오 이런 얘기를 했죠. 마이너스 5%까지는 가볍게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이 이말올입니다. 이거 뭔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이말올이라는 단어가 그 게시판들 가면은 네. 정말 많이 있는데 이걸 말아올려? 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어제도 보면서 요 며칠 동안 제가 나스닥 보면서 계속 느낀 게 야, 이걸 말아올리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어제 PPI가 시장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 점 전문가들은 3%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0.1% 하락한 부분들도 있었고 스위스에서 CS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뉴스까지 전해진 것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그 선물을 지수를 받아 올리고 선물 지수가 받아 올려지니까 현물에서도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다우하고 S&P도 지켜주는 것들을 보면서 아직은 시장이 그래도 힘이 있구나. 오히려 지금까지 시장에서 가장 예민했던 문제 인플레이션 기인한 금리 인상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있구나. 지금 빠지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방심했을 때 빠지지 않을까. 만약에 빠진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 변곡점을 잘 넘어가서 금리 인상을 했던 스탠스가 줄어들고 이제 어쨌든 간에 원준이 원했던 거는 기준금리를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 원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매수세가 소위 말하는 수요달에서 개인들이나 수요달에서 가게들이 소비 심리가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길 원했지만
반대로 시스템 리스크가 먼저 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강하게 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실제로 잡히고 있는 측면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미국 연준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기 어렵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더 환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08년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교를 해드렸지만 2008년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은 부실 채권의 문제였지만 지금 미국 시장, 미국 은행 같은 경우는 국채가 가격이 급하게 내려왔던 것들이 큰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들어오면서 국채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지금은 정말 CS까지 무너져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지 아닐지 지금 조금 더 확인하는 구간이고 여기서 지금 포지션을 잡기는 어렵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 박스권을 계속 한 3월달, 4월달까지 이어가다가 5월달쯤 됐을 때 정말 세린메이가 될지 아닐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기가 될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개별주의 좀 매매는 해보시겠지만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호가가 좀 두꺼운 종목들, 무거운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이영주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이 지금은 변곡점 구간이라 확실한 방향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시장 관련해서는 저도 계속 톡방에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3월 FOMC까지는 일단은 시장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자리 잡히는 시기는 이제 4월달. 그래서 4월달 이후에 좀 시장 방향성이 전반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딱 이영재 전문가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역시 좀 잘 시장을 보시는 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최근에 유가 가격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유가가 그 WTI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은 배럴당 2022년도 이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12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기존에 2019년도, 2020년도 때 이제 금액대를 가격대를 보면 거의 이제 60달러 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데일리 방송 출연하면서 2020년도 1, 2월 달 경이었을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닥쳤던 시기가 이제 3월 달 그쯤이었는데 1, 2월 달 경에 유가가 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40달러 정도까지는 유가가 내려갈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유가 관련돼서는 좀 그 반대로 좀 떨어지는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영상에 막 댓글에 유가가 4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제 시장 난리 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2주 후에 WTI가 마이너스까지도 한번 갔다가 왔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원유 쪽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냥 원자재 쪽은 계속해서 가격을 체크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는 제가 오히려 이제 레버리지 쪽으로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0년도에는 오히려 조금 횡보세를 보이다가 2021년도부터 가격 탄력이 좀 강하게 붙어주면서 결국에는 123달러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서부 텍사스유가 67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유럽연합 쪽에서는 50달러 정도까지는 좀 떨어져야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좀 고려했을 때 러시아를 조금 더 이제 제재하고 견제를 해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주식 관점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WTI 인버스 차트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덱스 WTI 원유 인버스인데요. 제가 원유 인버스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었냐면은 지난해 8월경부터 시점으로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이 인버스 ETF 주가가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4,800원 선을 이제 돌파해주려는 시도가 9월달 경부터 나와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이제 그러면 하락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좀 우리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께 이런 종목은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구간에서 수익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지금 이 원유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7,000원 선 구간
정도까지는 이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방송에서 좀 리뷰를 도와드리자면은 지금 가격대가 67달러 선이기 때문에 60달러 이제 아래 구간까지 좀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은 이 원유 인버스 역시도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을 반대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다시 가격대가 좀 올라가긴 했었으나 지금 그 SV발 사태로 인해서 지금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다시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원유 가격에 대해서 더 이제 따져보고서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유가 하락 기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좀 계속해서 변동성을 주면서 좀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들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원유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인버스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원유 가격이든 증시든 당분간 변동성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종목들의 대응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이영재 전문가님, 그렇다면 정유주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대표적인 정유주가 S51이죠. 일단 예를 들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쪽으로도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주식하던 초창기만 해도 2차전지라는 이제 섹터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SOE라고 SK이노베이션을 원유주의 정유주의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SOE이 원탑인 원티어인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락도 지금 원티어입니다. 화면 보여주시면은, 지금 저점을 지금 아예 깨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저점, 연중 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2021년 초까지의 가격, 그 정도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수급도 외인 기관 양매도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OE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면은 굳이 SOE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신저가인 종목은 신고가인 종목은 최대한 오래 끌고 가고 신저가인 종목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SOE를 가져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일단 겨울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겨울보다는 그래도 석유나 가스 소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이제 그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휴전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원유 가격 시장에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유 가격이 더 떨어질 때 원유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같이 올라가는 SOE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 하락과 함께 추가 하락도 사실 가능한 구간에 있다. 수급도 안 좋고 그런 대외적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SOE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유자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다른 종목을 좀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유 관련 중에서 테마성으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흥구석유라는 종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정말 크게 튀었던 자리가 있었던 종목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사실은 크게 많이 튀었었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한계치에 이르고 종전된 가능성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현재 구간 전저점에서 일단 지지는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은 호가가 얇은 종목을 지금 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5천 달 주식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거래량이 4만 주에 불과한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 조금 주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어쨌든 간 GS 칼텍스 석유류 제품들을 매입해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에 판매하는 정통적인 석유류 도소매 업체이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에 정통으로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하방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석유라는 종목입니다. 한국석유는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종목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단 석유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석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유가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많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자리도 보면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번 튀었던 자리들이 물론 있습니다. 석유 가격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라는 건 맞는데 이 회사는 이제 전통적으로 아까 흥규석유나처럼 이제 정유를 원유를 직접 휘발유나 경유를 판매하는 그런 이제 업종을 하는 게 아니고 국내 이제 블랙 아스팔트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스팔트를 만들다 보면 아스팔트는 이 마지막에 정유를 정제하다가 남은 마지막 그 정유
찌끄레기라고나 할까요? 마지막 이제 남은 것들로 이제 석유를 그 아스파트 만드는 거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아스파트 깔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면 냄새 심하게 나잖아요. 딱 쳐다보면은 아스팔트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꾸덕꾸덕합니다. 얘가 꾸덕꾸덕하는 그 검은 아스팔트가 깔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사실 정통 석유 관련주라고 하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적 보면 실적도 사실은 괜찮은 종목인데 종목 자체는 괜찮습니다. 2019년에 61억 영업이익 찍었던 종목이 현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억대가 넘는 3분기까지 133억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증가한 상황. 계속 꾸준하게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있는 회사고 PBR 0.81배 저렴한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거기다가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프라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거기에 엮여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유 관련주들 많이 지금 싼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 종목 한번 손을 대보시겠다 하신다면은 세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한국 석유가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가격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오늘도 500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칼같이 잡으시고 현재 10,040원이니까 전저점인 손절가는 9,700원 정도 짧게 잡으시고 단기 매매 정도의 관점으로는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은 많은 비중을 들어가시기엔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정유주 중에서 그래도 이 종목이 가장 낫지 않는가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주들 세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방이 깨지게 된다면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잡아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가능한데요. 이용재 전문가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매일 알려드리고 있지만 네. 지금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어차피 혼자 가는 거거든요. 외로운 길입니다. 근데 그래도 나 혼자 가니까 너무 내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방향성이 사실은 속도보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방향성이 중요한데 지금 방향성이 맞는지 모르겠다. 특히 지금 제가 3월, 4월까지는 행보장세 내지는 변동성장세가 좀 이어지는 박스피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잡을 텐데 내가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들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또 내 종목은 어떻게 갈지 상담도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를 최신형만 됩니다. 한 7년 전, 6년 전 거 안 됩니다. 찍고 링크가 떠오르면 그거를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셔야 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칸에 샵 3772을 쓰셔서 고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갑니다. 고수라고 써주셔야지 제가 직접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다 컴퓨터로 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고수가 아니라 고소 이런 거 안 됩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의 노란톡에 입장하는 방법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추진 의지가 확인된 가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디지털화폐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할 CDBC를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규정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인데요. 과연 관련 수혜주들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를 한국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어제 발의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사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지금 100여 개국에서 실행을 하고 있을 정도 추세적인 방향성인데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주식와이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좀 트렌드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적인 변화의 물결 중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으나 다만 이제 디지털 화폐가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네이버 페이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 화폐에 해당합니다. 근데 CB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어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해서 중앙은행에서 발급한 디지털 화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 지금 계획 또는 단계적인 지금
그 스텝을 밟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이 화폐라는 게 신뢰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신뢰성.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또 써야지만 시중에 계속 좀 유통이 되고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데 이 유통이 되더라도 쓰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화폐의 가치가 이제 낮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문제점이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자금 세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나라에서 중앙은행에서 발급한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자금 추적 이런 것들이 이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썼을 때 그게 또 이력이 남는 거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CBDC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논의들이 나오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좀 그거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이제 부분들도 같이 함께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하든이 이번에 이제 발의한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니까요. 디지털 원화를 기존의 가상화폐와 이제 분리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핵심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가상화폐 같은 이제 성격으로 규정하게 되면은 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이 CBDC 같은 경우에 민간 사업자는 또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이제 또 규제에 막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첫 번째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러니까 하느니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일단은 좀 완화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한국은행이 원화랑 1대1로 교환되는 민간 가상화폐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또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지금 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이제 보자면은 아직까지도 사실 그 도입 또 아직 안 된 상황이잖아요. 개발 단계고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 이거를 지금 개발한 지가 지지난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한 10개월 정도 이제 논의를 이제 지속하고 본격적인 지금 개발에 들어간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시중에 나중에 이후에 통용되게끔 하려면은 일단 1차적인 이런 법안 발의 그 가상화폐와 분리하는 이런 작업 절차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슈는 증시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또 보안 관련된 또 문제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CBDC 관련해서 보안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이 시중에 이제 상용화가 돼서 유통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계속 그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테마로 보긴 보되 최근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또 이런 관련 이슈가 들어오면서 한 번에 또 상승세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아마 연이은 상승세가 나오기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 한 번 또 튀은 다음에 또 다시 주가가 횡보세로 가다가 또 다시 관련 이슈 나오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튀는 이런 이제 움직임으로 관련 테마가 계속해서 시장에 좀 돌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테마주이긴 하지만 뭐 당일 테마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단발성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테마 관련된 섹터로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기존 체계에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빠르게 상용화가 되거나 그런 건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참 저는 CBDC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문송이라고 하죠. 문과에서 죄송한데 제가 그래서 감이 좀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의 화폐는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현금 안 들고 다닌 지 꽤 오래됐습니다. 대부분 삼성페이나 이런 것들도 쓰고 있고 실제로 우리 통장에 월급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거의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우리 통장인데 왜 그러냐? 이미 우리의 화폐는 디지털화돼서 온라인상에 유통이 돼 있고 지금 이 CBDC라는 개념이 나왔던 게 비트코인 하나의 시장을 이루면서 이 비트코인이 소위 말하는 새로운 이제 통제를 받지 않는 가상화폐라는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통제하기 위한 개념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분리돼서 다른 이제 제3의 개념이 나온 걸로 제가 이제까지 쭉 스토리를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전자화폐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은 탈중앙화가 기본입니다. 탈중앙화가 되지 않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사실은 이미 그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중앙화가 되어 있는 디지털 화폐는 현재 쓰고 있는 화폐의 계좌와 디지털화 되어 있는 부분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 테마들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는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아직 이 논의가 정착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지만 실제 이거 삼성페이랑 카카오페이는 전자화폐라고 하지만 결국 현금을 이렇게 환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환전이죠. 환전을 해가지고 쓰는 거와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디지털 화폐가 지금 발행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문제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통화가 과하게 풀려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화폐가 디지털 화폐라는 명목하에 통화가 시장에 풀리기 시작한다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단기적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발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결론은 나올 문제는 아니다. 너무 성급하게 시장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가속할까 봐 저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다 단기적으로 상용화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디지털 화폐 관련 주들 어쨌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들썩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주식와이프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점심시간 때까지만 해도 제일 가장 살아있었던 디지털 화폐 관련주 로지시스부터 봐드릴까 하는데요.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대행 관리와 금융기관 365코너 있죠. 네, 거기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대행 관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움직임 봤을 때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흐름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금 또 약세 전환되면서 결국에는 좀 단발적인 그런 세력들의 수급세가 들어왔다가 다시 좀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는 매도 거래량이 조금 더 우위에 있게 거래량이 터지긴 했는데 그만큼 오늘 거래가 굉장히 또 많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로지시스가 계속 지난해부터 해서 이 디지털 화폐 관련 이슈 들어올 때마다 종목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 번씩 급등세를 보여줬었던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는 이전에 전고점 구간대를 지금 돌파를 해주면서 앞전 구간에 지금 한 달 기간 동안 쌓여 있었던 매물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 이렇게 좀 매물 소화 과정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봉상 움직임을 또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도 앞전 구간에서 1월 달에 골든크로스 한번 나와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역시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주봉상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디지털 화폐 이슈가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은 저는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도 최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5,700원에서 6,000원 선 부근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구간에서는 단발적으로 지금 주봉상 60주선 구간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전고점 구간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줬지만 계속해서 좀 관심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KCT 같이 함께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KCT도 사실 이 로지시스랑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KCT는 금융 특수 단말 등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2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재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KC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매출 실적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매출액대가 100억에서 2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간 좀 증가하고 있는 추이긴 한데 사실상 테마성으로 가는 그런 종목들의 그런 재무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T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 디지털 화폐 이슈로 해서 증가세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한 1개월 정도 넘게 조정을 주고 나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오늘 구간에서는 갭 상승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눌리는 구간이 한번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구간에서 결국 눌려주면서 유성형 캔들로 빠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서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KCT를 단기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4,000원 구간대 부근 지켜준다면은
계속해서 좀 관망을 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방 매물대가 5,300원에서 5,500원 구간대까지도 열려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2월 달에 그 매집봉 기준봉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또 주세인 바라보고 있는 상승 시그널 중 하나인 이런 이제 기준봉이 한번 떠졌기 때문에 기준봉 구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매집 구간, 그러니까 변동성 구간이 이 캔들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 움직임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네트, 네, 한네트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 중개업자 사업을 목적으로 한국컴퓨터에서 독립한 후에 현금 자동 지급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상으로 움직임 보면은 지금 계속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비대면 관련주로도 한번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손바뀜이 필요할 때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엮여 나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1선 현재 위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좀 관망하시면서 흐름 관찰해 보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락 추세선 구간 까지만 주가가 올라오게 되더라도 역시나 매물대 구간 상단으로 열려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디지털 화폐 발이 관련돼서는 1차적인 그냥 이슈라고 보시고 계속해서 관련 이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슈 나올 때마다 흐름 같이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대표적인 관련주 세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제가 최근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요, 종목별 장세인데 장초에 급등을 하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는 종목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분들의 대응 방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식 와이프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방법도 좀 알려주시나요? 네, 사실 뭐 종목 대응 방법 관련해서는 제가 또 매주 수요일마다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방송에서는 계속 종목 대응 관련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주쌤이 드린 종목에 한해서는 제가 또 톡방에다가 정말 대응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너무 오시면 주쌤 방송은 좀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또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올라오긴 했으나 여전히 지금 변동성 장세가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도 관련 시황도 굉장히 좀 길게 올려드렸거든요. 한 30분 정도 주쌤이 타이핑 열심히 써서 시황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좋은 시황과 종목 전략들 주쌤이 알려드리는 그런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쌤 톡방에 넘어오시면 이런 관련 시황부터 시작해서 종목 대응들 이런 부분들 같이 또 주쌤이랑 나눠볼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넘어오셔서 지금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같이 함께 주쌤이랑 현란한 주식시장에서 같이 함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 입장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두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전문가님께서 각각 한 종목씩 종목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리는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이에 앞서서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토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자번호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쪽 입장 링크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그 쟁탈전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종목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허를 찌른 종목입니다. 동진 세미캠을 가져갔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한 며칠 전에 동진 세미캠을 한번 리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이슈가 뭐였냐면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단은 우리 기업들이 대신 배상을 해준다 이런 이제 안을 내놨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당장 좋아질 게 뭐냐? 일본과 수출 관계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일본에게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소재 사업들이 사실은 자생력을 갖게 됐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기대는 점유율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들어서 자생력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재 업체에 따라서는 경쟁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급할 이유가 없었는데 너무 급하게 협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미캠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단기 급락에 따른 대반등을 노리고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이 종목이 물론 이제 앞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어쨌든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산화로 기술을 국산화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단기 낙폭이 너무 과대하다라는 측면에서 단기 대반등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과거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크게 세 개였습니다. 브라 PI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브라수소 세 가지 중에서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뉴스가 나온 다음에 바로 내리 꼽는데 거의 단기 22%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오늘 자리는 전에도 지켰던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지 나오는 자리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어쨌든간 실적도 좋은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외인기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정도는 외인기관도 단기적으로 싸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적도 양호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2019년에 1049억 정도 영업이익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20년에 1263억, 21년에 1318억,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만 158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의 영업이익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데 비해서 주가는 간 게 없습니다. 요즘 반대쪽이 좋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단기 급락은 오히려 대반등을 노렸을 때 단기에 먹을 구간들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현재 31,250원인데 31,000원 정도면 충분히 가져가보면 하고 오늘 종가 정도에 진입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고 대규모로 저가 공세를 펼쳐올 때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맞기 때문에 중장기보다는 단기로 일단 가져가자 전고점 정도 목표가 잡고요. 대반등을 이제 돌린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 밑에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지금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지지라인을 지켜줬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외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자리가 깨지면은 그 다음에 바로 손절가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짧게 30,000원까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목표가 37,000원 그리고 손절가 3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구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이슈 섹터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드림 시큐리티라는 기업인데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의 협력 파트너로 같이 함께 연구 개발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자지갑 및 키 관리 시스템 등을 이제 개발 구축 이제 담당하게 되면서 보안 관련된 그런 이제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좀 전수를 해주고 또 같이 연구 개발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같이 이끌어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드림시티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양자 암호통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어서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함께 또 잡을 수 있는 보안 관련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안 관련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보니까 조정이 한 1년 반 정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추세 전환의 기회를 좀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관련 움직임 좀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온 종목이
상황이고요. 조금 더 얘기를 더 드리자면은 국정원 쪽에서 이르면은 이달 내에 양자 암호통신 제품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제 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이슈들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그 카이스트로부터 이제 양자키 관리 방법 및 양자키 관리 장치 기술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또 협약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 드림 시큐리티에 들어오고 있고, 또 특히나 4차 산업 시대에 보안에 관련돼서 또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도 보시다시피 2019년도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288억밖에 안 됐지만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2,200억 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거의 한 10배 가까이 지금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드림 시큐리티 그 기술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한 번에 이제 저항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과거에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도 선생님, 이게 드림 시큐리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1차 매물대로 이제 제시해 드렸었던 가격대가 4,000원이었거든요. 4,000원대 구간 지금 한번 매물 소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조금 빨리 들어가시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상승 이후에 지금 흑산병으로 눌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장 이제 좀 불안정한 것까지 좀 감안하면은 변동성 감안해서 지금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면은 그때 좀 비로소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를 하실 때 시나리오를 좀 세워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1차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되 단기 대응 하실 분들은 단기 손절가만 좀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손절가는 제가 지금 3,265원이기 때문에 밴드 하단선 구간이 지금 3,000원이거든요. 근데 밴드 하단선 구간에서는 지지 반등이 나올 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손절가는 3,0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이 월봉 매물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흐름 보면서 그 다음에 목표 주가 상향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차적인 그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700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와이프님의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고요. 목표가 3,700원, 손절가 3,0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어느덧 방송이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 앞서 소개해 주셨지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주식이 사실은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매수 버튼 누르면 나가거든요. 매수 되거든요. 그리고 매도 버튼 누를 때 매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행운의 럭키 펀치를 받을 수도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구 칠 때도 초자가 제일 잘 터지는 법입니다. 꽃다마가 터지는 법인데 근데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는 단기로 얼마 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로 하셔야 되고 평생 하셔야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자리가 삼성의 공장이 현대 공장이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은 공장이 올라가서 삼성이 돈을 많이 번다. 현대가 돈을 많이 번다. 근데 우리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주식에서 돈을 벌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회사들이 성장을 하고 그 회사의 성장성에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식을 정말 진지하게 오래 하실 분들 또 이거를 부업으로라도 꾸준히 하실 분들 함께 하실 분들을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된다. 단발성 매매나 단기 매매, 단타 이런 것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꾸준한 매매를 하실 분들만 밑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고요.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주식와이프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들어봐야겠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전문가 그 방송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들어오면 또 톡방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 전문가 톡방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문가가 얼마만큼 톡방에서 좋은 정보를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들어와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편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무료로 운영하는 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불편사항들 말씀 주시면 주쌤은 귀가 또 열려있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시정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좋은 정보들 또 보완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번호 역시나 열려 있습니다.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통, 입장통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까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함께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언제나 오후 2시에는 주식 빅리그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